고양아, 다음엔 좋은 주인 만나렴. 오, 여기가 어디지?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어? 뭐야? 패서나? 오, 주인을 잃어버렸나 보네. 아,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일반 패서나. 에, 눈 썩었어. 저런 애는 공짜로 가족 된다고 해도 가족 안 해. 내가 절설 펫이었다면 사람들이 날 키우려고 했겠지. 주인님도 내가 일반 펫이니까 날 버리신 게 틀림없어. 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주인님을 찾을 거야. 야옹 야옹 야옹.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기민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저는 버려진 펫입니다. 아우, 고양이네. 아주 귀여운 고양이야. 아우, 근데 일반 펫이네. 아, 뭐야, 일반 펫이네. 아, 아까 봤던 거잖아? 자, 사람들은 버려진 일반 펫이 혼자 있다면 과연 보살펴 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오늘 공개 서버에 가서 실험 카메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펫을 키워주실 분. 읍스 읍스 렛츠 고. 잉여맨. 자, 사람 많은 곳으로 왔고요.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길 잃은 고양이처럼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과연 저한테 말을 걸어줄까요? 제가 일반 펫이라서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네요. 펫 좀 주세요 라고 해야겠다. 자, 이번에는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키우시는 건 어떠세요? 냥. 과연 나를 키워주실까? 네? 길 잃은 고양이에요. 진짜 펫인 줄. 저 길 잃은 고양이인데 저를 키워주세요. 냥.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펫이라서 그러세요. 야옹. 내가 일반 펫이라서 죄송하다고 하신 거야. 야옹 야옹. 구독. 저는 길 잃은 아기 고양이입니다. 저를 키워주실 분. 야옹 야옹.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싸늘하다고 말도 안 걸어줘.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 고양이한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쳐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정도랄까?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일반 고양이가 아닌 바로 애완동물 칸에 제가 좋은 펫이 많거든요? 뭐 네온 다이아 유니콘, 뭐 기린? 보기 힘든거죠. 기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기린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이분 인간 탓인데? 인간 탓이가 왜 여기 있냐? 아, 주단태 씨, 저 좀 키워주세요. 자, 여기서 슥 지나가 볼게요. 어? 관심을 보이는데요. 바로 아까 그 일반 고양이 때랑은 좀 다릅니다. 와! 기린 기린인데요? 주인님을 찾고 있어요. 저 제가 주인 할게요. 아, 님이 주인 하시겠어요? 어, 바로 또 네온 기린 하니까 주인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빠르게 고양이로 와보도록 하죠. 과연 반응이 다를지 궁금한걸.
저... 오! 그냥 지나쳤어! 고양이니까! 아, 안 돼... 일반 고양이의 주인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냐고! 그냥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야옹만 하게 보겠습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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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잖아. 도망간다. 아까 네오기린때는 그런거 안 따졌잖아. 구독. 에오. 앙. 앙.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좀 눈에 많이 띄는 다이아 유니콘으로 한번 주인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광장에서 고양이로 변신한 상태로 가만히 있었을 땐 아무도 관심을 안 줬는데 이번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보죠. 아, 혼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요. 그냥 다이아 유니콘인데도. 아닌가? 아,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눈에 띄는 걸로 하죠. 뭔가 더 눈에 띄는 게 필요하겠어. 오케이. 쉐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버그. 저요! 오케이. 이분이 저요라고 했습니다. 러브님이. 자, 그럼 빨리 고양이로 와보자. 아까 그분 어딨지? 그분 어딨지? 찾아보자. 주인 구해용. 관심을 가져준다. 저 길 잃은. 와, 그냥 지났죠 이번엔. 와, 진짜 이게 있나봐. 펫이 말하는 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는데. 저는 길 잃은 아기 드래곤입니다. 저를 키워주실 분. 왕 왕. 내가 가보죠. 아까 이분이었거든요. 아, 근처에 똑같이 가서. 아, 사람들이 진짜 쉐드니까 관심이 보이네. 아, 아까 고양이 때는 아무도 관심 안 보이는. 저요 이러잖아. 바로 나오잖아요. 그 이분하고 똑같이 해봐야겠다. 고양이로. 자 가보죠. 고양이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딨죠 이분? 여기다. 저는 길 잃은 고양이입니다. 저를 키워주실 분. 귀엽당! 드디어 나를 키워주실 분이 찾은 건가? 저를 키워주시겠어요? 냥? 내가 키워줄게! 주인님? 주인님? 저 씻고 싶어요. 과연?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가자! 오! 드디어 저한테도! 전설펫이 아닐 때 일반 고양이도 이렇게 주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 있었어. 좋아요. 와, 신기해요. 이런다. 뒤에서. 하여튼 이렇게 아직 착하신 분은 계신다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 잘 키워주시고요. 이 아리님한테 이 고양이 드리면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인님, 저를 정식으로 키워주세요. 자, 아리님한테 이 아이템을 드릴게요. 고양이를.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리님한테 이 진짜 이 펫을 진짜 드렸고요. 또 타는 물약까지 먹였어. 자, 리님한테 펫을 드렸고 잘 키워주시기 바란다면서 얘기를 끝내고 마치도록 하죠. 아리님, 제 고양이인데 잘 부탁드려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일반 고양이, 길 잃은 고양이를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전설팬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애착 갖는 어떤 펫이든지 다 좋은 펫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애착 가지면.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가볼게요. 안녕. 얼굴이 왜 없어 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